이기기 위해서 설정하는 옵션 가르쳐드릴까요?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안티엘리어싱은 낮춰도 돼요. 일단 이번 한 판만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옵션을 낮추면 얼마나 적을 잘 보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이때까지 모래주머니 한 10개 차고 한 거였는데 모래주머니 지금 하나 정도 달고 게임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 옆에 애송이가 같이 달고 있네요. 밀타 파워 가나? 안 돼. 허락하지 않았어. 밑에 두 놈 더 있어요. 이런 쉿. Let's go. 리포카가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아무. 리포카 내려가는 애 못 봤는데. 그죠. 지금도 안 보이는데. 선의 각. 리포카 갈까? 선의 합니다. 리포카로. 쟤네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밀타 파워로 땡기고 있구만. 왜 리포카가 비었지? 뭐지? 밀타 파워는 가면서 리포카로 왜 안 들어와 얘들? 여기 낙하산 경로라서 그냥 수직으로 탁 꽂으면 됐는데 다 너무 지나치게 살이는 전적 관리 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권은 개꿀. 그냥 비행기 루트 있는 대도시 떨어지는 게 적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다 방송 보고 다 땡겨. 근데 다 방송 보고 있거든. 나 생각 다 똑같아. 7700K도 레인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죠. 8X로 쓰면 돼요. 8X랑 16X랑 속도 차이 별로 안 나요. 속도 차이 나는 것 같죠. 테스트 결과들은 1% 미만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픽카드가 그 슬롯에 대역폭을 다 안 써요. 아마 눈 편한 거는 제가 옵션을 높게 플레이해서 그럴 거예요. 딱히 다른 사람 방송 세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게임 세팅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옵션을 높여서 실력파 방송하시는 분 중에는 옵션을 높여서 방송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거든. 실력파 방송이 아닌 방송은 옵션을 높여서 플레이를 하는데 실력파 방송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높여서 플레이를 안 해요. 왜? 이겨야 되니까. 아니죠. 저는 실력파 방송이긴 한데 이기기 위해서 게임 옵션을 크게 낮추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이기는 게 100%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돼요. 한 판 한 판을 조금 고급지게 게임하는 것만 해도 저는.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그래픽이 좋은데 그래픽을 낮춰서 플레이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 다 턴 거예요 이쪽 쪽? Maybe. 저기 아 뭐야 이쪽 안 터셨네. 포커스 파츠가 없단 말이야. 건너편 터신 거예요? 여기 안 터셨네. 네. 여기 터신 줄 알고 내가 안 털었는데. 이기기 위해서 설정하는 옵션 가르쳐드릴까요? 자기 장문에. 이기기 위해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안티엘리어싱은 낮춰도 돼요. 이렇게 해도 화질 좋아 보임. 네, 한번 보여줄게요. 혹시 이렇게 하면 화질 좋아 보여요? 풀. 저 이랩등 못 봤어요. 이 풀 이렇게 해도 막 안 깨져요? 저 조끼 못 봤어요. 풀 깨져요 혹시 이렇게 하면? 깍두기 생김? 깜짝이야. 놀랬어요. 안 깨진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풀 많은데 가면 이거 깨지는데? 내 방송이 뭔가 다른가? 저 지금 412. 저 246. 그러면 246이요? 구급 상자를 받고 그거를 빼야겠네요. 네, 제가 의료용 키트가 두 개거든요. 고급 둘이고 의료용 키트 하나 둘이. 그러면 내 방송이 옵션을 놓게 해서 깍두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었구나. 뭔가 다른 사람하고 방송 세팅이 다른 게 맞는 건가 보네. 다른 사람 방송 보면 차 타고 갈 때 깍두기 미친 듯이 생기거든요. 풀에.
Oh yeah. Oh yeah. 근데 이렇게 옵션 낮추니까 스케일을 120인데도 프레임 엄청 잘 나오네. 일단 이번 한 판만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옵션을 낮추면 얼마나 적을 잘 보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이때까지 모래주머니 한 10개 차고 한 거였는데 모래주머니 지금 한 하나 정도 달고 게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근데 AR이 없어서 모래주머니 하나는 무슨 유무냐고요? AR이 없어요. AR이 차원집에서 싸우고 있네. 지금 저희가 가려는데요? 네. 밖에서 싸우고 있다. 그럼 전 드리박으로 갑니다. 진입! 한 명은 차원집 안에 있고 한 명은 밖에서 멀리 나무에서 한대 카운팔. 한 명은 차고집 쪽에 있어요. 아, 아 뭐야? 이렇게 조금 뺏고만 있으면 고생돼. 아, 카운팔 못 쳤어요. 쏘리. 아, 칠 수 있었네. 아까 무빙이 좋네. 예사롭지가 않네. 8배 있나? 저렇게 좁은 틈으로 쏘다니. 거기 발가락이 보일 거예요 아마. 괜찮아요. 머리 안 보이면. 안 보일 수도 있고. 오, 한 명 일로 뛰어온다. 아까 카고팔 열로 뛰어오는데요? 제 7호감. 오, 예! 나이스. 한 명은 옥상. 컷. 나이스. 그 앞에 능선에 한 명 죽어 있을 거예요. 능선? 능선 밑에 있어요. 조그만 능선 밑에. 그 앞에 달려오다. 예, 거기. 8배율 있네. 쓸쓸히 죽어 있다. 삼뚝에 8배율 카고 팔 써야지. 치마다! 개꿀! 치마! 혹시 M16 말고 다른 총 있나요? 네, 여기 M4 간다. 하츠도 있어요. 간다. 여기 의료용 키트랑 구급상자 하나 뿌려놓을게요. 저 지금 542 저 246. 필요한 거 있어요? 저... 246? 딱 맞네. 246 드링크 좀만 주시면 될 듯. 헷. 진통제 말고 246이시니까. 아, 저 드링크. 그 드링크. 저 542. 스나소 연기 드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배율이에요? 8배 있네요? 네, 8배 있어요. 엠포는 소음기 껴도 반동제어 잘 됨. 뭐예요? 왜 엉덩이 보고 있어요? 그만해요. 일로 와요. 같이 봅시다. 혼자만 볼게요. 빨리 일로 와. 여기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가요. 아, 저 차 갖고 올게요. 아, 오케이. 흰색 다시아 주유했는데 어디 갔지? 네, 여기 박아놨어. 지금 옆에 박아놨어. 아, 이런 피가 별로 없다. 다리를 아주 갑시다. 오케이.
그거 차피 별로 없어요. 터져 터져 터져. 아니 반피나 있네요. 괜찮아 반피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듀오라서 반피는 괜찮아. 저기 뚫어버리죠. 네. 불도저처럼. Let's go. 저기 2층 옥상집. 정확히 여기 노란색 핑. 어 뭐야 쌍둥이 떨어진다. 저거 먹으러 가실? 가죠. 어차피 많이 이겼잖아 우리. 그렇지. 어어 어, 뭐, 앞에 차. 뭐야 이네. 꺼져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오 한 명 떨어졌다. 아 뭐야. Let's go. Woo-hoo! Let's go. Let's go. 간단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아유 얘도 거지야. 드링크만 챙겨왔어요. 그게 난 저기 가야지. 어! 예미사 나도 좋은 거 있겠지? 어! 애탑! 어! 아 죽겠다! 15배! 아, 나 그거 고를걸! 어 차 왔어요! 차! 아우. 눈쟁이 님, 에미사 좋아하세요? 애답 좋아하세요? 저는 당연히 애답이 좋죠. 아. 아. 15배율 드슈? 아니. 삼뚝 새거. 껴야 됨. 머리 맞았음. 왜 애답 좋아하시지? 어, 네, 이해 불가. 애답 안 좋음. 애답 정말 애답 쓰면은 사람이 오만해져가지고 금방 죽거든. 오토바이. 개꿀. 개꿀. 아우. 돌아갑시다. 오케이. 민재님 거래하실래요? 어떤 거요? 제 치마와 에미사 이걸로 애답 사겠습니다. 어때요? 안돼 안팜. 안팜. 그 정도라면 어쩔 수 없지. 아 여기서 그냥 도킹하고 여기 능선 먹을까?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바위로 딱 도킹해서 저기 있는 찌푸도 가져오고 이 요새를 만들어 보죠. 저도 하나 들고 옴. 어, 확실히 근데 리쉐이드 안 쓰니까 눈이 덜 필요하다. 그쵸. 난 지금 옵션 엄청 낮춰서 한번 플레이하고 있는데 적 너무 잘 보여. 어 잠깐만 나 터져 죽을 뻔. 너무 좋아. 어 타이어 누가 터뜨려 놨어요. 어차피 상관없지 사륜이거든. 차 한 대 더 오는데? 저기 195, 210에 사람들 내렸어. 언덕 위에서 개 쏘는데 나? 미쳤니? 아 뒤질라고? 한 대 여기도 선 아니야? 맞았는데 300에 살짝 올리니까 안 맞네. 이게 어? 15배율 쓸 때입니다 200, 여러분. 250 정도 온가 보다. 기절. 250이네. 오케이. 한 대.
아, 탄 아깝다. 이런 장거리 싸움에는 에탑 쓰는 거 아니야, 원래. 15배율 에일러 조져버려야지. 개꿀, 우리의 이동 요새. 오. 뚜짱, 뚜짱, 뚜짱! 어. 뚜짱! 날 앞, 어! 으쌰. 나다 두이. 한 대. 아, 이 새끼 능선지로 갔다. 200, SW 능선지에 계속 누워요. 대충 한 300, 400 정도. 300보다 조금 더 먼 것 같은데. 오케이. 개 잘 보여, 망원경. 저희 여기 자리 그대로 있어도 될 듯. 뒤에서 오는 애들만 좀... 일단 먼저 보면 될 거. 여기 토킹 된 데 안에 계세요, 안. 밖에 있다가 누우면은 망. 어? 가야 된다. 지금 저 쏜 거예요. 연구소 쪽에 쏜 거예요. 그리고 있다. 이스트. 근데 그것은 우리 쏘는 건 아니고 지금 쏘는 거 연구소 쪽. 연구소에 있어요. 연구소에 사람 네. 보여. 네, 저건 쏘지 말고 저희 근처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섣불리 잡으러 가면 저희가 당하거든요. 앞뒤로 쏘여가지고.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400. 아, 총소리 들었겠다. 조심. 저희 뒤에 가까운 애들이 위험해요. 이거 그냥 차 타고 빠질까요? 그래도 괜찮. 맞아서 딱히 먹을 데가 저기 집가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울퉁불퉁 괜찮다. 여기 여기 여기. 집. 그거 터져요. 아유 씨, 무서운 놈들. 집에 2층 테라스. 뒤에서 오고 있어요. 노란 집 밑에. 이스트. 네, 체크 한 명. 이스트 105. 한 명 더. 나이스. 한 명 더. 집 뒤.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집 사이에. 아니다. 이쪽으로 있다. 우리 봤다. 다리 한 대. 나무 뒤로. 노란색 티. 베란다 집 오른쪽 거. 보급 하나 더 떨어졌네. 우리 쪽으로 온다. 차 W. 아,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닌가? 다시 와서 일로 온다. 섰다. 넌 뒤졌다. 경기적 밖에서 죽었어. 뒤 클리어. 저희 가깝게 한 팀 있어요. 네, 그 차 붙은 애들 같은데? 우리 저기 쪽... 베란다 집 애들은 머리 하나도 없고 눈쟁이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아, 나 끄고 말하고 있었구나. 아, 이거 베란다 집 왜 안 맞았지? 베란다 집 한 명 다운. 차 일로 온다. 타겟비. 차 터트림. 둘 다 죽음. 베란다 집 한 명 기절. 둘 다 다운. 베란다 집 다운. 올클. 허블 망원경인데 있었어요. 네, 저 차 끌고 올게요. 도킹 또 해야 돼. 망원경 위쪽. 소리 들었어요? 네. 커.
능선 쪽 카고팔 저거 망원경 있는 쪽에 쏘는 것 같은데. 언덕 위임 언덕 위. 저 한 번 빨고 언덕 위에 보인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10초 남았고. 언덕이가 방위가 어디 쪽이요? 195 S. 저 움직일게요 차 타고. 우리 뒤쪽인 것 같은데? 위에 있어요. 어 집에도 있다. 집에 한 놈 있어요. 다른 애인가 봐요. 2평집 들어갔어요. 집 맨 왼쪽에 있는. 오케이 저기 있다. 저기 그 150 줄쌉 던진대. 아 잠깐만 짤벽이 한 팀 있어요. 마 니랑 나랑 정크랩 대전 하자는 거가 후회할 낀데? 아 설명하지 않아. 야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 이틀 눈을 박아야겠어. 찾았다. 아 뭐야? 아씨. 다운? 집 다운? 네 2대 2대 1인데 언덕 위쪽에 그... 둘 다 있는 거 같아. 에 150 165에 저기 절벽에 거기 두 명 있어요. 제 쪽에선 각이 안 보여요. 죽었다. 이거 2대 2다. 안 쓰니까 너무 흐리멍텅해갖고 잘 구분을 못하겠다. 찾았다. 하나는 하나 체크. 한 명 다운. 무빙 봐. 한 명 다운. 오케이. 무빙 조졌는데? 나도 좀 가야 되는구나 이거. 마지막엔 쟤네가 좀 유리해요. 자리가 위쪽이라. 여기 능사를 먹어버리죠 그냥. 살리고 있을 테니까. 뭐야 방금 귀신인가? 안 보임. 다위디 나온다. 아 뭐야 가. 저기 있었네. 나이스. 미차